정창민 선교사의 선교 편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마닐라 공항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바탕카스산 후안 지역 휴곰 바랑가이입니다. 30여 가정이 생활하는 이 마을에는 현지인 목회자인 버니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을 초등학교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때 전도한 선생님과 학생들을 시작으로 성경 공부와 예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 마을 주민들은 뿌리 깊은 토속 신앙과 그들의 내재된 가톨릭적 요소들로 인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점차 열어주셔서 사역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제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변 바로 앞에 자리한 이 마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업이 어부이고 여자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조업에 제약이 생기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마을 전체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어려운 마음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희망을 가지는 성도들을 보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나눴는데 이 함께 식사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하고 마을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일수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웃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창민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면 모일 곳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에게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예배 초소가 마련되게 기도해 주세요. 마을에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배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독의 천승이었습니다.